그러니까 연애라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부터 이제 탐구를 해보죠. 탐구 자세로 있어야 돼요. 지금 뭐 꿀팁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 이렇게 어설프게 하다가 죽도밥도 안 돼. 그거 불탄 사랑을 하면 진짜 다 불타 죽어요. 그 혼란을 뚫고 이제 뭔가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을 내 존재가 변형이 될 수 있을 때 에로스로 성공했다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단전에서 나오는 이제 성욕은 간하고 신장, 간신, 간하고 신장의 상화를 움직이는 거예요. 상화. 상화는 잉여의 불이거든요. 인간.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이 없이 막 그 막 타오르는 거야. 예, 맹목적으로. 그러면서 막 화학적인 이제 그 분비물을 막 온몸에 막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이게 심장하고 만나야 이제 수승화강이 되잖아요. 심장은 불인데 군화라 그래요. 군화. 군화는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것과 뜨거운 거는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지. 따뜻하다. 이거는 평온한 기운이에요. 뜨겁다는 지금 막 이게 방향 없이 막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과 연애를 생각할 때 다 뭐예요? 열정을 바라지. 열, 열. 따뜻한 거요. 따뜻한 사람 싫지. 에? 나를 좀 따뜻하게 사랑해줘가 아니지. 뜨겁게 사랑해줘지. 아마 유행가 가사에도 따뜻하다는 말 자체가 안 나올걸? 그럼 뜨거워.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간의 상화, 신장의 상화를 쓰는 거야. 이게 알겠죠? 이거는 얘는 방향도 없고 대책도 없고 뭐 계산도 없어. 뭐 나이 차이 뭐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이 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에 상관이 없어. 막 그냥 아무 대상한테는 막 요동을 쳐. 응. 근데 그러면 내가 타지. 내가 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런 욕망을 일으킨 대상하고 만약에 결합을 해. 그 영화가 있어요. 그 데미지라는 영화 혹시 아나? 프랑스 영화죠. 누구야? 지금 너무 큰 소리로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하. 그 넷플릭스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거 진짜 불멸의 고전인데. 제레미하고 저기 그 유명한 배 비노 비신 아니 누구야 그 줄리 비노시 이제 비신우시 자꾸 떠오르는 이제 인도 신화랑 색깔. 그 아들의 연인하고 이렇게 만났어. 근데 만나는 순간 이미 이 욕망이 그냥 이렇게 접속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똑바로 쳐다보질 못해. 증상이 이제 거기에 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장면이 뭐 지금도 이게 기억이 난다는 게 신기하네. 이거 20년도 더 됐거든요. 아 역시 정말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 누구지? 시아버지가 되는 이 사람이 전화래. 근데 바로 알아들어. 그래서 만나. 어디서 만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호텔인지 뭐 하여튼 거기서 이제 섹스를 하는. 근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냥 전나체로 하는. 아 이제 엄청 막 보고 싶겠다. 그래서 막 하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서로의 눈을 가려. 그게 얼마나 의미심장해. 예. 서로의 이 눈, 맹목을 그렇게 표현을. 그래서 막 그냥 섹스하고 막 뜨거운 섹스라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만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 그냥 식어서 헤어졌지. 그냥 그거는 진짜로 뭐야. 그 이 상화끼리 서로 접속을 한 거야.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도 없고 대단하게 무슨 가치 부여를 할 가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상화가 망동한 거야 둘 다. 그래서 아들하고 헤어지고 그 마지막 장면이 이 공항에서 그 여자는 딴 남자의 아이를 안고 뭐 이렇게 있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제 더미가 남는 거지. 제가 남은 거야. 제가 다 둘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다 이런 사랑을 약간 꿈꾸잖아. 특히 중년들이 그러더라고, 중년. 불타는 사랑. 뭐가 이게 잔불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인가 봐. 불타는 사랑을 하면 진짜 다 불타 죽어요. 그런 경우가 사건으로도 종종 있고. 근데 그게 아니어도 상화를 이렇게 태우면 생명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냥 막 질주를 하는 거야. 그게 생명도 없고 삶도 없어. 관계도 없어. 그냥 이거는 맹목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걸 죽음 충동이라고 해요. 예. 죽음 충동을 향해 가. 그런데 이제 이거 하고, 근데 이게 없이는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예. 여기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는데 뭐, 그럼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되지. 아, 아니면 뭐,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친구끼리 막 서로 만났는데 막 서로 뜨거워지고 이러면, 야, 우리 지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속성을 아주 일단, 리얼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성은 그런데 여성은 좀, 이렇게, 뭐죠? 임신을 하고 이 남성의 기운을 받아들인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게 좀 소극적인 것뿐이야. 남성은 발산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막그 치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면 남성은 내가 그래서 남성도 진짜 이상해. 여성한테 순결을 요구하는 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자기를 안 보는 거잖아. 자기의 성욕을. 또 여성은 성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게 뭐냐면 상대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뭐를 가지고 지금 들이대는 거야. 여성은 나는 진짜 왜 여성들은 남성의 성이 이렇게 맹목적이라는 걸안 봐? 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남성한테 순결을 요구해? 나에 대한 정조를 요구해? 아니, 이제 결혼을 해, 그거는 사랑이라는 윤리가 구성이 된 다음이고, 연애를 할 때는, 그게, 이게 굉장히 이제 카오스적인데, 그런 때부터 이제 그 남성한테 원하는, 어떤 프레임이 있단 말이야.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막 계속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 계속.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눈치 있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너만 사랑할 거야 라는 막 뻥을 계속 쳐. 근데 눈치 없고 정직한 애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이제 거의 죽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그 거의 이제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지. 영원히 나 사랑할 거지? 내가 할머니가 돼서 사랑할 거지? 뭐 또는 뭐또 뭐가 있지? 내가 뭐 뚱뚱해져도 사랑할 거지? 막 이런 걸 강요를 해. 막 가혹한 고문을 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아니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제 이렇게 남성의 사랑을 막그 강요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노릇인데 남성은 또 이런 것도 보면 되게 웃겨. 그 이전에 사귄 남자친구와의 관계 이거를 계속 확인을 야 이거는 아니 자기 자신을 보면 되지 않아? 자신을 보면 내가 이전에 사귄 남 여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하룻밤을 지냈어? 이게 왜 중요하지? 자기는 지금 무수한 그 하룻밤을 기억도 못하면서. 여성도 기억 못해. 이게 지나가면 기억이 내 경험 아니야 지금. 이거 진짜 아니 그게 이렇게 정말 그 무상하게 흘러가는 거야. 근데 막 그걸 계속 막 확인하려고 해. 아니 진짜 나도 20대 생각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막그 과민한 신경증으로 막 서로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연애를 안 하고 뭘 하고 있어. 만나면 그거 확인하라고 서로 들볶으면서. 와, 이게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역지사지만 해도 알수 있는 건데,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를.
결혼한 다음에도 불행이 이런 거 가지고 엄청 많이 일어나요. 뭐 위처증이나 의부증이 다 이거잖아.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갖고 들들들들 뽑는 거잖아. 근데 자기가 자기는 어떠냐고. 자기는 지나간 사건이 머리에 기억도 구성이 잘안 되는데.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거예요. 왜냐면 이건 충동이라 여기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주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선, 성욕끼리의 그냥, 강도 높은 접속이라는 사건이 있을 뿐이었어.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있었으면 내가 컨트롤을 했지. 이럴 줄 알고 했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근데 왜 이거를 네가 아주 과도한 주체화를 시켜. 이렇게 뭐 옛날 연애할 때뭐한 가지만 있어도 엄청나게 막 의미부여를 하면서 아직도 막 마음속에 담아 있다는 동 그래서 영혼을 뒤집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런 식의 그 상호 감시를 요즘도 하고 있더라고. 나는 그걸 보고 되게 참 실망했어. 청년 세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그래야 하는 어떤 이제 생활의 절박함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여성은 결혼을 하면 올인을 해야 되고, 예, 평생을 날 먹여 살리면서 내 애들을 키워줘야 되는 이런 아주 본능적인 어떤 게 있었고, 예, 남성도, 내 핏줄,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이런 게, 뭐 그래서 뭐 그랬는지는 지금 생각하면 또 아닌 것 같아. 그냥 인간이 그냥 성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무지에 그냥 무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실 여성이 뭐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매여 있거나 뭐 또는 사회적으로 뭐 그런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얽어매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그 몸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속 어긋나서 분리됐다. 그런데 또 사랑 그럼 결핍이 더 세져. 그러면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야. 이러고 또 찾아. 그러니까 이제 나만을 사랑해주는 이거부터가 이상하잖아. 사랑은 내가 일으키는 사건인데 왜 나만을 이라는 게 있게 되고. 그리고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잘안 보고 상대방을 자꾸 보고 있는 거.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니 이제 너무 체력 소모도 많고 뭐 그냥 온갖 스킬이 다 필요하고 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누가 더 섹시해지나 이제 내기를 하는 거지. 내가 더 섹시하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성적인 충동이 이제 맞아서 그러면 이제 이제 사건이 일단 벌어지잖아요, 서로. 근데 이게 참으로 미묘하게 이 성은 권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윤리로 가야 수평적 관계가 되거든요. 성은 누가 더 세냐의 강도에 따라서 권력이 생겨. 뭐그 사회적 신분, 카스트 다 필요 없어. 강렬하게 욕망하는 쪽이 강도가 높은 쪽이 그걸 뭐라 그러지? 갑이 돼, 갑. 아, 그러네요. 맞네요. 을이네요. 아, 제가 좀 감각이 현장을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을이 됩니다. 예, 맞아요. 어우, 일이. 예. 그런데, 나도 느끼는데 저 정도는 아니야 하는 이쪽이 갑이 되는 거지. 남녀의 상관도 없어. 그래서 이런 이제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 여기서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지속이 되면 권력 관계가 되니까 여기서 뭐야? 주인 노예 관계가 형성이 되고 폭력이 허락이 돼. 폭력이 나를 때려줘. 나를 사랑한다면 때려줘. 이런 게 나와. 그래서 그리고 이 쾌락이, 이제 성욕이 참, 알고 보면 되게 슬픈 게, 쾌락의 강도를 높이려면 고통이 동반돼야 돼. 고통이 없는, 쾌락은, 강도가 낮아. 그래서 결국은 변태적 성향으로 가게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변태적 욕망을 채워주려고 해. 서로 망하는 거지.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 이걸 알고 해나면 인간이 참 너무 인간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또 그러면 이 지속이 되냐? 아니지. 왜냐면 이건 계속 증식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막그뭐그막 양귀비든 양귀비도 만약에 좀 이제 만약에 그 저기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지 않아갖고 예, 당나라가 태평해가지고 막 나이가 그 갱년기까지 나이가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어? 에휴, 그냥 바로 처참하게 그냥 버림받아요. 그냥 막 그 어느 한때 그내 욕망을 채워주는 상대였던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또 이게 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러면 양쪽 다 이제 아주 그냥 한쪽은 뭐 섹스 중독 한쪽은 이제 예, 처참한 이제 예, 버림 뭐 버림받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제 심장의 군화로 군화와 만나서 수승화강이 돼야 된다. 아 근데 만나려면 위아래가 만나야 돼요. 이 여기서는 이제 생각을 엄청나게 굴리잖아. 이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이상형이 됐다가 어떨 때는 막 세상에 저렇게 혐오스러운 인간이 됐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느낄걸요? 막 이게 동시에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막좀 보고 싶을 때는 막 너무 그리워. 그래서 막 세상에 둘도 없어. 그래서 막 달려가서 만났는데 야, 세상에 둘도 없이 꼴 보기 싫어 진짜. 이렇게 돼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지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뉴런들의 막 과격한 이 접속.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사회적 표상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화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성을 통해서 여기를 계속 내가 이거를 바꿔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내려와서 심장에서 이게 따뜻한 불로 바뀔 때, 그러면 이제 예, 그때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도달하기가 참 너무 어렵지 않을까? 여긴 여기대로 너무 막그뭐 진짜 예, 상품과 소비의 막그 이미지의 폭격을 받고 또이 걸그룹과 막그 저기 뭐야 아이돌이 또 너무 막 너무 왜 걔들은 그렇게 예쁘게 생긴 거야? 진짜 정말 예 정말 청년들을 다 좌절시키는 그런 거랑 뭐 이제 이게 좋은 거야 뭐 하여튼 온갖 이게 있는데 이런 거를 바꾸는 작용이 일어나야만 여기서 이제 왔을 때 내가 이제 심장이 쿵쾅거리면 안 돼. 그 누구를 좋아할 때. 네, 평화로워야 돼, 평화. 그게 따뜻한 불로 바뀌어. 그래, 내가 그러면 이제 양생이 돼. 이 연애가. 근데 여기가 계속 쿵쾅거리고 막, 그럼 불안하다는 얘기거든, 지금 막. 여기서 내가, 충분히 여기로 받아들여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놓치기는 아깝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갖기는 좀 멋이게 한데, 버리자니 아깝고. 예. 네. 그게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봐, 한번.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생각을 했을까. 나는, 와, 그래, 그런 막 생각. 그래서, 나를 막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 바로 막 군림하려 들고, 그래서 막 조종하려 하고. 그러다가 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막 완전히 그냥 비굴하기 짝이 없게 굴고 하는 막 이런, 이게 소름이 안 끼치나? 이게 안 부끄러워요, 이게? 그래서 나는 짝사랑했던 게 제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 짝사랑은 그냥 일관된 순수함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어. 뭐가 뒤섞일지 여지가 없으니까. 아무 대가를 바라는 것도 없고. 야,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이 몸에서 일단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연애는 몸에서 일어나는 성적 충동이 일으키는 사건인데 그게 우리 몸은 성 호르몬만으로 작동 이렇게 이걸로만 하는 거는 이제 벌레 단계지 사실 벌레나 뭐 동물들의 발전기겠지 근데 그래서 다른 종류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아
머리로 용납이 안 되는데 뭐 나는 사랑을 했어. 이런 거는 그 영화에 종종 나와. 뭐 여기로 뭐 생각하지 말고 뭐 가슴으로 뭘 하세요. 이런 거는 개코 같은 소리고 이게 다 통해야 돼. 이게 통하는 관계에 들어서야만 비로소 이제 이 사람과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가능한 건데 그 전에 이제 막이 분열과 간극이 엄청나게 이제 그걸 많이 겪게 되죠. 그 혼란을 뚫고 이제 뭔가를 창조해내는 관계라는 것을. 근데 이런 거를 할뭐 준비나 이런 게안돼 있으면 그냥 다른 대체물로 찾겠다. 그거는 이제 그냥 성연애를 쾌락의 어떤 쾌락을 제일 느끼는 뭐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인 거죠. 그러면 절대 신체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탐구를 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내가 일으키는 사건으로서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 자, 오늘은 이상. 선생님은 사랑을 탐구하는 거라고 앞단에 말씀해 주셨는데 상대를 탐구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아니,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좋아해서 막내 삶에 이렇게 쑥 들어오는 관계를 맺었을 때그 상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대부분 뭐 가족 관계나 재산 관계나 이제 스펙 이런 쪽으로 또는 뭐 어떤 취향이나 요런 거, 근데 요런 거를 넘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뭐 삶의 패턴이나 뭐 습관이나 욕망의 구조 이런 거를 알아가야만 이제 이 접속이 이렇게 깊어지는 거잖아. 그냥 나한테 얼마나 친절하고 막 나를 사랑스럽게 대하느냐 이거는 상대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걸로 만약에 관계를 맺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막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적인 게뭐 굳이 속인 게 아닌데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 이제 나를 속였어 막 이제 뭐 이렇게 되잖아.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근데 그거는 왜 알려고 하지 않았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냐면 이 시작하는 순간 뭐 전제가 있어.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는가가 더 핵심이 돼 버리는. 거기에 골몰을 하면 다른 게안 보여요. 오늘부터 이제 또 이제 남친을 들들 뽑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 풀어 이러면서. 다 통하려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 수승화강을 하고 수승화강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해야지 그게 가장 뭐 건강한 삶이기도 한 건데 그러면 그럴 때 내가 그 몸이 능동적이면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랑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능동적 관계여야 돼. 그 여성들은 아직도 막 이렇게 뭐 수동적으로 자꾸 그 관계 맺는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던데 정말 이거는 탈피해야 돼요. 뭐 상대가 나를 너무 막뭐 잘해줘서 뭐또뭐 내가 어려울 때뭐 도와줘서 그래서 뭐 결혼을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몸이 일으키는 사건인데 내가 주도권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으려면 여기 내가 써놨네. 이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간의 상화, 신장의 상화가 망동하지 않게 되려면, 그래서 심장의 군화가 이렇게 전체 기운을 이렇게 장악을 하려면, 눈빛이 아주 깊고 편안해야 돼요. 이거는 훈련할 수 있어.
눈빛이 흔들리고 눈빛이 지금 막 불안하거나 이런 상태로 자기를 두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간하고 심장의 문제고 또 하나는 신장의 문제인데 신장의 이 상화가 망동하지 않는 거는 소리를 바꿔야 돼, 목소리. 그러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그이 남녀 관계에서도 매력 포인트예요, 실제로. 그냥 너무 외모만 이런데 이렇게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다 모든 걸 갖춰도 목소리가 딱 열었는데 너무 이상하다. 거기다 말도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다 그건 이제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애기 같이 이제 막 너무 아이고 어때 너무 어린애야. 이런 거. 근데 목소리도 지금 시대에 보면 이렇게 퇴행적으로 목소리를 만들더라고. 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제일 좀 불편한 우리나라 단어가 오빠야, 오빠. 예. 근데 나이가 많아서 오빠. 이것도 되게 불편해. 이거 굉장히 성적인 관계거든. 예. 이게 이제 일제 때 들어온 거고 보통은 다 형이나 언니였어요. 그리고 여성끼리도 형이에요. 형님이라 그랬잖아, 형님. 언니, 뭐라고, 자매님이라고 하나? 어? 동서들끼리? 형님이라고 하잖아. 근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남매 관계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 오빠라고 하면 그 대상은 나의 누이 동생, 내가 보호하고 돌봐주고 해야 되는 뭐 이렇게 돼. 근데 연애를 하면 나 오빠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제일 놀란 건 연하의 남자한테 오빠라고 부른 걸 보고 내가 진짜 이건 무슨 천지의 도가 어그러져도 문제 와난 진짜 그건 무슨 맥락이야 대체? 그러니까 또막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막 또.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제 말 놓으면서 처음엔 누나 누나 이러고 쫓아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빠라고 불러봐 막 이러면 막뭐막 10살 20살 많은 여성이 막 오빠 오빠 이러면서 막 그런 게 드라마에도 나오고 실제로 그거는 참 그러니까 퇴행하는 거지 내가 더 어리고 귀여워져야 돼 이런 거 이런 걸로 승부하면 100점 100패야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성적 쾌감을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는 이게 거래가 될 때만 유지되는 거예요 계약은 그런 거야, 계약은. 근데 왜이 안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 그런 연애를 하니까 끊임없이 이제, 막 쾌락을 주고받다가 버림받고, 그러다가 버림받고,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 패턴이 그냥 내재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가미당에서는, 근데 뭐, 남성 회원이 워낙 없어가지고 오빠라고 부르는 거를 좀 금지시켰어요. 언젠가 내가 듣고 왜 오빠라고 해? 형이라고 부르든지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지? 예. 금지예요, 하여튼. 예. 그거 없어, 근데 남자 대상이 없어. 이런 슬픈 일이. 예.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가 성숙하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는 목소리가 하고 말을 통해서 할수 있어. 외모는 절대 할수 없어요. 근데 지금 세대, 뭐 청년뿐 아니라 모두 다 연애를 한다 그러면 다 외모를 어리고 귀엽게 만들고 가능한 한 지성은 없게. 이렇게 해야지 연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버렸잖아. 이게 나는, 야, 정말 이건 너무 슬픈 일이다, 정말.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이게 신장의 이 상화를 잘 조절하는 것도 목소리예요, 목소리. 네. 목소리하고 눈빛을 키워. 거기 훈련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중하가 다 소통할 수 있는 신체성을 가지면 그러면 일단 내가 너무 평안해져야지 사랑을 할수 있어. 그러면 수평적 관계가 돼. 불안하면 내가 자꾸 예속되거나 상대를 무릎 꿇으려고 한다고. 근데 그게 한 번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이게 돌아서는 순간 지속이 안 되는 건데? 예?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무릎 꿇리면 되게 통쾌하죠. 막 나 없이는 못 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럼 어때?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해. 그럼 되게 비열한 게임이 시작이 된다고. 절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 내가 잘 모르지만, 네. 그렇게 하거라. 예. 네. 그래서 이 연애는, 이 어떤 연애도, 뭐, 실패라는 건 사실 없어야 돼요. 왜? 완벽한 짝사랑도 내 존재를 변형시키면, 그거는 성공인 거예요. 그게 완성이야. 내 존재가 변형이 될 수 있을 때, 그게, 난 에로스로, 성공했다지. 그게 안 일어나면, 무슨, 나밖에 모르고,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 한들, 그거는 진짜, 정말 전생의 원수다, 그건. 나를 나의 발목을 잡아서 늪으로 빠뜨리는 존재야.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예, 짝사랑이 일어나도, 짝사랑이 왜 슬프고, 어떤 열패감을 주는 거야? 내 소유로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 그럼 그게 사랑인 거야? 소유로 되면 뭐가 나죠? 소유를 해서 결혼을 해서 평생 사는 사람도 영원히 헛바퀴를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 거로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한테 꼼짝 못하고 나만 사랑한다고 울부짖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 얼마나 폭력적인 거야, 그게. 그 안에 있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저 사람하고 내가 타이밍이 안 맞았어. 그거야. 왜냐면 지금 오늘 얘기를 다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크로스가 되려면 각자 우리가 하나의 우주잖아. 그럼 이 행성이 이렇게 도는 주기가 있어요. 이게 아슬아슬하게 타이밍이 맞을 때 그때 연애 간신히 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긋나. 왜? 우리가 이게 제어가 안 되잖아. 어떻게. 그러면은 나는 일어났는데 저 사람은 안 일어났어. 그거를 지금 원망할 순 없지. 그럼 내 안에 일어난 것으로 충분히 나는 에로스의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 돈도 안 들고 좋다니까. 시간도 넉넉하고 경험은 다 일어나고 많은 걸 배우고 신체의 변형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만나서 지금 막 영원한 사랑을 잃었어. 그래, 너무너무, 우린 너무 사랑해. 그래서, 좋아. 둘이 무인도에 가자. 예. 네. 그래, 가고 싶니? 가서 아주 일주일만 살아보면 바로 이제 서로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우리 이제 우정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하자. 이렇게까지 할 걸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할 게 없어요, 실제로. 내가 더 사랑하면, 이거 자체를 즐기면 되고, 상대가 이건 저 사람의 얘기에 일어난 사건이야. 그거를 그냥, 추인하고 인정해. 그래서 이게 시절이 허락하는 동안 내가 함께 삶을 꾸려가. 근데 어긋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 내가, 막 완전히 빠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 떴는데 이게 싹 사라졌어. 어떻게 되돌려? 되돌릴 수 없잖아. 상대도 마찬가지야. 되돌릴 수 없어. 남은 건 예의를 지킬 수 있느냐야.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고도의 정말 철학적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나는 아인슈타인한테서 봤지. 와, 아인슈타인은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하고 거침없이 하고 모든 반대를 다 무릅쓰고 책임지고 했는데 사랑이 끝나는 순간 칼같이 자기한테 말도 못 걸게 했어. 그런데 마지막까지 어른 대 어른으로서 또는 애 둘을 낳았으니까 부모로서의 그 예의를 다 지켜요. 마지막까지. 그 정도는 아무나 못해. 그냥 우리가 이 열정이 식었을 때 상대한테 예의를 지키나? 근데 왜 상대한테는 그런 걸 요구해? 나도 못하는데. 자, 그 다음에. 네. 나이 들어도 에로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런 거 말고.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
우리 때 이제 펼칠 수 있는 그 에로스의 그 뭐랄까 그 에너지의 그 발산이랄까 아니면은 에너지의 그 에로스의 탐구 아까 그런 거는 다른 상관이 그 사실 청년들은 지금 본인들이 막 이제 굉장히 막 엄청난 폭풍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면 청년들이 겪는 이 바람은 그냥 봄바람이야, 봄바람. 중년에 오는 건 허리케인이야, 허리케인. 그 중년의 허리케인을 맞으려면 지금 이 바람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를 훈련해야 돼. 이걸 통과하고 가면 진짜 삶이 다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사랑이건 또는 뭐 예술이건 무엇이건 간에 이것은 삶의 동력이고 과정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삶을 만약에 방치하는 그 무엇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뭐, 그 무엇도. 그러니까 저기 이게 블랙홀처럼 그걸 빨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게 로고스로 가야만 돼. 이거. 근데 근데 중년 얘기는 지금 할 겨를이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년에 당연히 이게 오지. 왜냐면 이게 다 잉여로 그냥 뭐가 이렇게 완전 연소를 경험을 못 했잖아, 위아래가 이렇게 오는. 이런 거를 경험을 한 사람은 중년에 되게 평화로울 수 있고요. 그 어떻게 보면 뭐라 진도를 뗀다는 그런 느낌? 또는 또 새로운 연애가 와도 그걸 뭐 너무 이제 당당하게 담백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뭘안한채 중년이 됐어. 재산도 늘어났고 가족도 많아. 책임 뭐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도 많은데 그때 허리케인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버리고 떠나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뭐 이제 이후에 그러면 뭐 운명적인 사랑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강렬한 이제 강도 높게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중년에.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평생 그70몇 세야? 74세 죽었나? 6세, 76세. 근데 죽기 직전까지 예인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중년 이후에 오는 거를, 이거를 뭐 내가, 아, 오지 마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더 이제 성숙하게 대처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최소한 이 청년기 했던처럼 그렇게 유치찬란하고 이기적인 그리고 그렇게 막 비열하게 하면 안 되지. 당당해야죠. 그래서 그거 물론 근데 자기를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잠깐 상황이 불타다가 끝나는 수도 있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사실 그걸. 예.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 존재를 막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인지 기다려야 돼. 기다리기 전까지 그럼 뭐 하냐? 우정을 나누면 돼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건 뭐냐면 삶을 함께 하는 거예요. 뭐너 나를 얼마나 사랑해? 뭐 이런 거할 저건 아니잖아요. 중년에. 이거는 청년기에 서로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그냥 만나서 나 얼만큼 사랑해?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럼 그때는 삶을 더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요. 근데 정말로 이거는 내가 저기 정말 내 존재를 탈바꿈해야 되는 관계다. 그럴 때는 정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이 관계를 정리하고 가면 돼요. 그걸 누가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정말 모두를 그냥 파토내는 방식으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막장극이 나오면 막그 온갖 욕을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를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주체가 없는 사건이라니까. 생명이 활동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접속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그거를 누가 지금 설명할 수 있냐고. 그걸 법으로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진짜 그 생물학이나 뭐그 인류학, 뭐 이런 종류의 공부가 다 필요한 영역이에요, 실제로. 자, 명리. 명리를 보고 진짜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명리학을 보고 나서 이 성이나 연애 이런 문제를 숨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명리학하고 나서 막 이제 선거를 둘러싼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막 정말
투머치 토크를 듣기 시작을 해서 와 많이 많이 알게 됐죠. 중년들한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이걸 다 덮어놓고 있는 거거든. 덮어서 뭐가 해결되지? 덮으면 어떻게 되냐면 더더욱 유치해져요. 더더욱 비열해지고. 그래서 진짜 그 사건이 성은 정말 더럽고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야라는 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물론 뭐 이제 양생적으로도 너무너무 그건 이제 너무 치명적인 거죠.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거든. 갱년기가 되니까 호르몬에 의해서 연애세포가 죽던데 그게 맞는 이제 연애세포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의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는 그런 운동성인데 그 갱년기 이후에는 이제 이게 그 방향이 바뀐대요. 이렇게 좀 공동체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 애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막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애들이 다 크고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이룰 걸 이루고. 그러니까 호르몬에 계속 그 에로스적인 게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데 그 방향성이 이제 이한 사람 가족 뭐 이렇게 혈연을 넘어서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에로스에 기반을 해야 내가 공동체를 보살피고 돌보고 뭐 하여튼 이런 활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자본주의는 계속 그이 욕망을 성적인 그러니까 대상을 향해서만 쓰도록 이렇게 몰고 몰아가요. 그래야지 돈을 계속 쓰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제 뭐 요즘 보면 뭐 60대인데 뭐 40대로 보이고 뭐 이런 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성을 위한 소비를 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걸로 서로 이제 막 자기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막 이런 거. 이게 이제 생명이나 삶의 차원에서는 사실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식의. 그거는 이제 생명의 흐름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딱 이렇게 코스를 잡으면 이제 늙는 게 정말 비참해져요. 막 그래서 억지로 막 이제 젊은이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나 아직 젊고 뭐 몸매도 뭐 이렇고 그래서 막 연애를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유럽이나 미국 헐리우드의 그 대여배우들이 워낙 이제 타고났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연애해서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기가 사랑한 남자가 바로 다시 젊은 여자한테로 가는, 이거를 막, 엄청난 이제, 피해를, 이거를 맛보는, 왜 이런 식으로 그 라인을 타죠? 예?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삶이라는 이 어떤, 이 뭐지 기본적인 무대 현장을 왜곡 외면하고 이렇게 나아간 대가죠. 그래서 연애세포가 죽으면 그거는 죽었다고 느끼는 거는 뭐 자기가 어떻게 알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온해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거기서 내가 허무해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거를 이제 다시 이 쾌락으로 되살리고 싶은 이제 집착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게 되게 그것만이 의미 있는 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 예. 이전에는 계속 이 여성적 긴장, 남성을 보면 긴장하는 이런 게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벗어나야지 이제 사람이 그 이제 노년의 평화와 성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되게 막, 뭐 이제 허무해. 나는 이제 끝났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이제 이 자본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연애를 해도 그 아인슈타인처럼 하세요. 계속 연애를 해도 자기의 그뭐 물리학적인 공부랑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평화를 위한 이런 거를 더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연애를 집중한다 이거는 뭐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싶다는 쾌락. 그거는 패착이에요, 패착. 읽어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눈빛과 목소리를 훈련하여 상화를 네, 상화를 조절하는 훈련은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감이당이면 배울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로고스 이제 다음 주에 그 이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그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하고 여기가 만나게 하려면 그 뭐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표상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연애에 대한 전제 성에 대한 전제 이런 거를 바꾸는 건 엄청난 이제 지적인 작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면 당연히 눈에 빛이 힘이 들어가죠. 그 눈빛을 보면 우리가 뭐 수명도 알고 뭐 병의 기색도 안다지만 그 사람의 내공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성이 없으면 눈빛이 이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 되는 지점이 그 심장이 그 군화로 조절이 돼야 이렇게 사람이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 안정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 제가 여기도 썼을 텐데 그 체르니셉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 러시아 소설인데 그게 이제 연애 소설의 하여튼 최전범인데 이제 두 명의 커플이 이렇게 이제 크로스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로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앞에 나오는 그 굉장히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제 그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이 두 남녀가 이제 허락되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그 왜냐하면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을 탈출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혁명적 사랑을 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때 아 놀랍다. 진짜 이제 이게 크로스가 되면 뭐 두려움도 없고 아무 불안도 없고 뭐 빨리 뭘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보면 불안하다는 건 지금 뭐예요? 여기에서 크로스가 확신이 안 될 때잖아, 사실. 그럼 막 불안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막 성욕은 성욕대로 막 난동을 부리고 막, 그리고 막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머리에서는 막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막 그 막 온갖 시나리오가 막 다 지나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눈빛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리고, 사랑은 오고 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지금 관계에 막 몰입하다가 그렇게 나 신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리듬 속으로 이 상대와의 관계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주에서 이제 뭐 재성 관성 이런 거를 분석을 할 때 그 나타나는 게 이게 내가 의도하고 뭐 이런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책을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차일까 봐 막 두려워하잖아. 차이고 차는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찬 사람도 없는데 누가 그 다 차이는 사람만 있는 거지. 차고 차이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 어긋나는 거지 사실. 근데 나중에 보면 와 진짜 그렇게 떠나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일이 대부분이에요. 아 눈빛하고 목소리 아 그러니까 이 지적인 작업 지성의 작업 그리고 지성을 연마하면 눈빛하고 목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청년들이 연애를 왜 거부하고 안 하는데 보면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어. 예,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말을 주고받은 일이 별로 없나 봐. 그리고 막 전화도 하는 걸 두려워한다며. 그럼 안 돼. 그러면 에로스는 다 고갈돼. 그건 진짜.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고 눈빛이 이렇게 정직해야 돼요. 눈을 옆으로 뜬다거나 자꾸 아래로 깐다는 건 지금 지금 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부터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겠지? 네, 또. 친구와 미묘하게 성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는데 우정과 사랑의 차이는 단전 하부에 있는 차크라가 열리는지 아닌지의 차이인가요? 그것만은 아니라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혀 아무런 그걸 못 느끼는데 막 성욕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게 조건의 산물인 건지, 진짜 어떤 보이지 않는 깊은 인연의 뭐인지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제 견디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위아래가 어디 지점에서 만나게 되면 이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이렇게 이제 성욕을 느끼는 그거는 그 친구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그렇게 돼 있었어. 몸이. 왜 청년기에는, 청년이 맞나? 이분이 근데? 중년이 아니야, 또? 예. 이렇게, 이게 딱히 그 해야 할 일이었고, 막,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일이 그다지 없다 보니, 성욕이 이렇게 더 자유분방하게 막,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때 뭘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가 이게 훅 지나가면 그 다음에 수습이 진짜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 내가 선택을 했다. 내가, 어쨌든, 나에게 선택한 게 아니라 나에게 사건으로 온 거야. 그리고 일단 시작을 했으면 여기서 내가 어디까지 넘을 수 있는지를 보겠다. 네. 이 정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사랑은 안 이루어져. 영원히 안 이루어져. 영원히 같이 살아도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건 뭘 이루려고 해? 예? 도깨비 봐. 100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또안 돼가지고 징징거리다가, 무로 돌아가라니까 돌아가지도 않고. 또. 그럼 권태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 관계 안에서 삶을 구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멋있네. 말은 멋있어.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이게 어떤, 로고스와 이게 왜 만나야 되는가. 오늘 해야 될 얘기를 더, 할게 진짜 또 너무 많구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우리 이 진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이 야밤에 야한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